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측했던 이 펀드 매니저가 이번에는 부동산을 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이맨의 CEO인 카일 베스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이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을 포함한 에셋, 실물 자산이 앞으로 10년 동안 가격이 move much higher,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Central Banks, 중앙은행이요, 이 금리를 100bp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즉,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인플레이션 시대의 올바른 투자 방향 무엇일지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네. 카일 베스의 이야기인데 부동산을 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상화폐 이런 앞으로의 시대 흐름보다 역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이제 100bp 이상을, 그러니까 1% 이상을 금리를 못 올린다는 게 이분의 지금 판단인데 점도표를 보면요. 2023년 가면요. 지금 1% 이상 세 번 올리도록 그러니까요. 지금 점도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인가 모릅니다. 올해 이제 올릴 수 있으면 0.1, 그 다음에 내년에 0.3, 그 다음에 2023년대는 뭐, 데피니티 1.0%, 그러니까 100bp 이상을 지금 올리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100bp란 얘기가 나오고 지금 다 1% 얘기를 하는데, 네. 100bp를 가기 위해서는 세 번 이상을 올려야 되는데요. 세 번 이상 올리면, 사실 달러가 무지무지하게 강세로 돕니다. 달러 강세로 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잡아떼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조금 뭐 부동산 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미국도 너무 올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는 좀 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부동산 투자 과연 맞을까요? 카일 베스 이야기는 일단은 저희는 약간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셀럽의 이야기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베트남 공장이 코로나로 인해 폐쇄됐던 것이 생각보다 영향을 오랫동안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fast, recovered fast, 즉 생산 활동이 빠르게 회복됐었습니다. 라면서 올해는 그렇지 않다. 이 production, 생산이 normalize, 다시 정상화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6개월은 더 걸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퓨마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제품이 부족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디다스도 2021년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요. 그럼 고문님과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한 내용 역시 스튜디오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는 역시 코로나에 관련된 네. 이야기인데 자 코로나가 다시 조금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좀 걱정들도 있는 상황인데 베트남 쪽도 이런 것 같고 오늘 뭐 외신 보니까 미국에서도 네. 뉴욕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부스터샷을 맞게 그렇죠.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요. 그 이제 진짜로 3차 웨이브가 오느냐죠. 팬데믹이 네. 이제 겨울철에 이제 더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과연 동남아시아의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큰 물결로 오느냐 마느냐의 그러니까요. 문제지 지금 실제적으로 공급망은 거의 회복이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인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지금 리저널 지역으로 생태계를 옮기는 과정에서 길어질 수는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은 이번에 연말 소위 말하는 쇼핑 시즌을 지나면서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코노미스트도 얘기한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참을만하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일단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얼마만큼 잦아드느냐가 사실은 관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급망은 빠르게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뭐 6개월 정도 그거는 뭐 리즈너블하게 나오고요. 6개월이란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우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데 확진자는 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11월 들어서만 주가가 70% 상승한 미국 주식이 있습니다. EVGO라는 전기차 충전소 업체인데요. 하지만 지난밤에는 16%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CS증권에서 이 투자 의견을 뉴트럴, 중립으로 낮췄기 때문인데, 자, CS증권의 분석 내용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빌, 인프라 투자 법안의 상승 여력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11월 들어서 동종업계 컴페티터스, 경쟁사 대비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EVGO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CS 측은 목표 주가를 1달러에서 17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그래도 급락 장세는 피해갈 수 없었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자세한 종목 이야기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시고요. 저는 내일도 여러 셀럽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EVGO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지금 뭐 속보로 브레이킹 뉴스가 들어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달러 인프라 법안 투자에 서명을 조금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연관해서 EVGO도 역시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미국 쪽에서 EVGO도 그렇고 뭐 최근에 차지 포인트 같은 그런 충전소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EVGO를 좀 말씀드리면 올해 1월에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한 회사고요. 뭐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랭킹을 보면 3위입니다. 그래서 차지 포인트 그다음에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2등. 근데 두 개에서 3위인데 사실 테슬라가 자기네 자체 지금 충전소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등이에요. 지금 충전소 게임은요, 미국에서는 완전히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여기 1등 아니면 지금 못 살아남게 지금 생겼는데, 그 지금 3등을 하는데 지금까지 올라온 건 이래요. 지금 이제 충전소 숫자로는 이제 충전기 숫자로는 3등이지만 거점을 확보한 게 EVGO가 제일 많았어요. 800개요. 그다음에 이제 차지 포인트가 700개, 그다음에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500개 정도 됐거든요. 거기에 방점 점수를 많이 줬던 거예요. 거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2040년도 되면 1억 대 전기차가 돌아가는 시절이 나와서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이것조차도 미국에서 주유소의 경쟁을 보면 사실 뭐 쉐브론이 뭐 큰데 1등 아니면 2등이 못 살아난 그 아니면 못 살아나는 오징어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자, 테슬라가 빠졌을 땐 3등이지만 테슬라가 들어가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사실 차지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다 뭐 차지 포인트는 잘 가고 있습니다.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가 뒷단에서 지금 든든한 배를 받치고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EVGO 투자 의견이 조금 내려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근데 이 충전소가요, 적자예요. 무지무지가 적자고. 지금 요번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한 5억 달러 정도 지금 실탄을 마련했다 그러는데, 이거 갖고도 불충분하다는 의견들이 이렇게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는데, 여기도 빠르게 빨리 실적들을 내놔서 그러니까요. 좋은 실적이 나오면 분명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셨지만 이런 뭐 리비안도 그렇고 이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데 실제로 찍히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뭐 미성숙한 단계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조금 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인프라 법안 투자 이제 서명이 어쨌든 됐지 않습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된 인프라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이벤트 해소가 되면서 좀 지지부진해질까요? 아니면 이거 모멘텀 맞고 좀 더 상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아라. 네. 뭐 벌써 다 이 상승 여력 이런 것들은 다 기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상승 여력을 받아서 실적으로 나오는 회사들은 더 이제 올라가고. 자, 그러면 이 상승 여력이 이렇게 갖고 이제 소문이 뉴스가 되는 순간에서는 여러분 진짜로 이거 뭐 오징어 게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럴 때는 마켓쉐어 1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배팅을 많이 한다. 하셔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소문이 뉴스가 돼서 그것이 실적으로 가는 되는 부분들로 연결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저라면 차지 포인트로 지금 좀 약간 옮겨타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전략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자, 오늘 최영훈과 왓츠업 그리고 셀러브 마레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